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오랜만에 펜 입는 플래티넘 사이 센츄리 모델입니다. 얼마 전 꽃 위에 놓고 펜들을 촬영하다가 딱 다음 영상은 센츄리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센츄리 모델을 총 3자루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블랙이랑 슈농스 화이트 그리고 니스 라방드 모델입니다. 입도 다 달라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센츄리는 14K 입을 가지고 있는 중급기로 분류되는 모델이에요. 중급기 중에서도 엔트리 느낌이에요.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금립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께 큰 고민 없이 추천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라인업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색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 샤르트르 블루, 부르고뉴, 여기에 2018년에 슈농소 화이트와 로렐 그린색이 추가되었어요. 샤르트르 블루가 2013년에 출시된 컬러라 당시엔 이것도 신색상으로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슈농소 화이트가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보라색 펜은 한정인 듯 아닌 듯 아직도 활발히 생산되고 있는 니스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니스 시리즈는 이 라방드 컬러와 더불어 리라스, 퓨어 이렇게 있는데요. 배럴이 다 투명도가 높고 질감이 매트하면서 폭신폭신해서 독특해요. 공통적으로 세로선도 있고요. 슈농소 화이트 제외 기본 색상들은 금장, 은장이 모두 있고 슈농소 화이트는 금장만 있네요. 여기서의 금장은 로즈골드가 아닌 옐로골드입니다. 센츄리를 검색하시면 구형, 신형이란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몇 년에 걸쳐 센츄리가 조금씩 리뉴얼되었는데 1.1 업데이트처럼 마이너한 정도예요. 중결링의 인그레이빙과 글씨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와 좀 달라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명 구형 센츄리는 PNB만이고 원래는 센츄리가 금장밖에 없었어요. 2015년에 로듐 도금 은장이 나오면서 PNB15000CR 모델이 생기는데 이쪽은 아직 구형 중결링을 사용하네요. 그리고 슈농소 화이트와 로렐 그린이 나오면서부터는 신형 중결링으로 PNB13000이라는 모델명을 사용합니다. 기존에 있던 금장 센츄리들까지 신형 중결링을 장착하면서 이제 금장은 PNB15000이라고 모델명을 통일한 것 같아요. 지금 플래티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금장은 PNB15000인데 실버 트림이 PNB18000CR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도 중결링은 옛날 디자인으로 되어있거든요. 골렛팬스닷컴처럼 은장이 PNB18000CR로 기재되어 있는 사이트에서도 그렇고요. 이걸 인식하고 이미지 검색을 꽤 해봤는데 로듐 도금 모델들은 아직 신형 중결링이 안 보이네요. 한정판 제외하고는요. 혹시 댓글로 본인의 케이스를 말씀해주시면 고정 댓글에 제가 업데이트해놓을게요. 이상한 이유가 로듐 트림이 원래 가격대가 더 높거든요. 근데 리뉴얼의 명분이 중결링이라면 은장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게 의아해서요. 아무튼 제일 최신 모델명은 금장 PNB-15000 또는 PNB-15000A, 은장 PNB-18000CR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소와 같이 요소 하나하나마다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은 앞뒤 끝이 둥글려진 전형적인 시가형 바디예요. 제 슈농소 화이트는 골드 트림이고 불투명한 화이트 바디입니다. 다른 색상들은 블랙 금장만 불투명하고 블랙 은장 및 부르고뉴, 샤르트르 블루, 로레일 그린은 반투명해서 안의 부속품들이 살짝 비쳐보여요. 중결링은 꽤 두껍게 되어 있고 스무스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간격을 두고 아주 얇은 띠가 하나 더 있어요. 중결링 부분이 전반적으로 심플한 센츄리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형 중결링, 신형 중결링입니다. 앞뒤 피니알은 가는 선 하나씩 있고 클립은 무난하게 그지없는 넓적한 클립이에요. 스크류 타입으로 돌려 열면 입이 나옵니다. 먼저 펜 전체 크기를 좀 비교해볼까요? 배럴 굵기나 전반적인 덩치는 M600과 비슷한데 배럴 최대 굵기는 M800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립은 여기, 그리고 손으로 감싸 쥐는 부분도 뒤쪽인데 유선형이라서 좁아진 부분이 잡히다 보니 기억상에선 M600과 급이 비슷하게 남아요. 특히 바디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요. 캡까지 포함하면 무게가 20g가량이라고 하는데 16g대인 M600과 바디 무게는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펜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가늘어지면서 짧다 보니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일 수도 있고 뭔가 허전해서 센츄리는 캡을 꽂아서 쓰시는 분도 유독 많은 편인 듯해요. 저는 빼고 쓰지만요. 유선형인 오로라 88 모델 옆에 두어보면 배럴 굵기는 센츄리가 살짝 더 가늘고 컴퓨터 타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스톤 킬러 모델보다는 뒤가 빈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캡을 빼고 쥐었을 때 확실히 훨씬 짧은 게 느껴지죠. 그치만 다른 기종들과 비교했을 때 덩치에 비해 닙이 정말 큰 편이에요. 곡률이 거의 없이 평평해서 시각적으로도 더 그렇기도 하고요.
닙 크기는 M800과 비등비등하고 여기 오로라 88과 듀오폴드 센테니얼도 가져와 보았는데 크게 꿀리지 않죠. 닙 사이즈는 대체로 커질수록 좋아하시는데 금이니까 이왕이면 컸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닙 사이즈에 비례해서 필감이 다채로워집니다. 물론 작은 닙의 안정감도 있지만요. 특히나 센츄리는 이 평평한 모양새 때문에 닙이 상당히 유연하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필감에 대해서는 써보면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큰 닙에 하트홀은 진짜 하트 모양이에요. 저는 이 모양새가 참 단정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장자리에 두 줄자리 장식과 후지산의 높이인 3776 플래티넘 로고, 14K 585 닙 사이즈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캡을 보시면 반투명 모델의 경우엔 슬립앤실 메커니즘이 비쳐보여요. 플래티넘의 시그니처죠. 제일 저가 라인인 프레피에도 적용되는 슬립앤실이라는 거는 뚜껑을 닫았을 때 이너캡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밀폐 구조가 형성되어 오랫동안 펜을 사용하지 않아도 마름이 방지되는 기술이에요. 이건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오래 쓰지 않아도 플래티넘 펜은 비교적 마음 편하네요. 그리고 충전 방식은 컨버터와 카트리지. 필요한 건 거의 다 말했는데 그립존의 나사산 부분이 높이 차가 꽤 있는 편이에요. 나사산 위와 비교했을 때 낙폭이 꽤 있다는 걸 확인해주세요. 그럼 실제 필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센츄리는 덩치도 아주 작지 않은데 그에 비해서도 닙이 큰 편입니다. 나카야 같은 상위 모델에도 쓰이는 3776 닙이 센츄리 모델부터 장착이 돼요. 유연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획 하나하나 그을 때마다 튕겨나가는 느낌이 심하지는 않고 살짝살짝 변하는 필압에 닙 전체가 잘 반응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센츄리는 닙 종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가능한 닙 사이즈가 기본 EF, F, M, B에서 추가로 울트라 EF, UEF가 있고요. B보다 더 굵은 게 있다면 대체로 더블브라드라고 하는데 센츄리는 신입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 파인, 탄성과 연성이 추가된 닙이 있고 마지막으로 뮤직 닙까지. 가격대가 좀 있는 한정판에서는 소프트 M닙도 선택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써보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이 다양한 닙들이 필감을 일축해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살짝 사각임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F닙 같은 경우도 마냥 미끄러지진 않아요. 세일러가 무른 와중에 사각한 느낌이라면 플래티넘은 좀 더 왕창 사각한 느낌이 있어요. 무슨 표현일까요? B닙은 확실히 굵어지면서 팁 자체의 질감이 더 느껴집니다. F와 B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서 개인적으로 딱 M 정도 하나 더 있으면 참 좋겠네요. 뮤직 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C닙보다도 더 가로로 넓게 나오면서 그 흐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슬릿이 두 개 파여 있어서 타인이 무려 세 개가 됩니다. 비주얼이 엄청나죠? 놀랍게도 필감은 넓적한 면으로 넓게 발랐을 때 약간 서걱임이 있어요.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티핑의 옆면이 둥글리지 않고 수직으로 커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츄리는 제가 경험한 개체들은 다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피딩이 엄청 좋으면 닙이 어떻든 잉크를 종이에 바르는 느낌이 어느 정도 날 텐데 그렇지 않아서 느껴지는 맨 티핑의 질감이 센츄리의 사각임의 상단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오리진이 정확하진 않지만 센츄리는 M닙 이상부터 피드 잉크 채널이 두 개여서 흐름이 더 좋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제 B닙이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장기간의 필기에 남아나는 펜은 생각보다도 드물지만 센츄리 비닙으로 그 32-2번 영어 필기체 이어쓰기 영상을 찍었거든요. 필기 시간만 스트레이트로 5시간 이상 되었던 것 같아요. 잉크는 로버트 호스터 레몬그라스에서 박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점점 잉크가 연해지더라고요. 혹시 피딩이 딸리는 게 감이 잘 안 오셨던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피딩이 센 걸 좋아해서 중간중간 컨버터를 밀어서 좀 과충전시켜서 사용했었어요. 오히려 F닙은 이렇게까지 오래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크게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센츄리는 세필에서 흐름이 안 좋은 경우가 왕왕 있고 닙 사이즈가 굵어지면 크게 흐름 문제는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약 피드가 M닙 이상에서 동일하다면 M닙이 상대적으로 가장 흐름이 덜 박하게 나올 테니까 M닙을 하나 구비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뮤직닙은 또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뮤직닙은 구형 피드를 사용하거든요. 앞에서 구형, 신형 센츄리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최근의 이벤트라서 크게 보면 다 신형과 마찬가지고 2011년 이전의 구형 피드는 쉐입이 다릅니다. 변화 후의 피드는 닙과의 피팅이 어긋나지 않도록 피드에도 날개가 달리게 돼요. 콤도 모양이 다르고 불리한 사진을 보니 뮤직닙 잉크 채널은 두 개가 맞더라고요. 하지만 제 기준에는 이 상태의 뮤직닙도 피딩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은가? 뮤직닙은 어차피 실사용이 아닌 재미용도일진데 이왕 갖고 노는 거 잉크가 아주 그냥 콸콸 나왔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획을 내려 그을 때 아주 매끄러운 느낌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막 쾌감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가늘게 나오도록 옆으로 선을 쓱 긋는다든지 할 때 가장 필감은 좋았고요. 그런데 닙 이름이 뮤직닙인 이유는
세워져 있는 보면대에 즉석에서 음표를 그리며 작곡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입이기 때문입니다. 세로가 두껍기 때문에 음표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세워져 있는 종이에 글씨를 쓰면 필각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고필각에 적합하도록 딥이 연마되어 있습니다. 비닙과 뮤직닙의 티핑을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생겨서 이 각도로 필기가 용이해요. 사실 만년필로 음표 그릴 일은 많이 없다면 현대 버전의 변형으로는 공부할 때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높게 펜을 들고 긋겨도 괜찮더라고요. 최근에 공부할 때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F와 B는 괜찮은데 뮤직닙의 입마름이 좀 심해요. 피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가속화되는 것이겠지만요. 펜을 들고 멍하게 있으면 거의 무조건 마르고 1분 이내로 쉬어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완전 정착한 스톱이나 뮤직립은 없어서 댓글로 언제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크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몰랐는데 니스 시리즈가 특히 크랙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저는 이상하게 니스 라방드만 거의 두세 번을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지금은 캡에 하나, 배럴에 하나 이렇게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는 기억 안 나도 어렴풋이 제가 깰 행동을 해서 깨졌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잘 쓰고는 있는데 억울한 건 여기 그립부나 캡 끝단에 크랙이 난 분들이에요. 이 부위의 크랙은 원래 캡을 닫을 때 조금 세게 돌려놓아서 힘이 가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만 센츄리는 여타 펜보다 더 약한 편인 듯해요. 저는 스크류 캡들을 겨우 잠기기만 할 정도로 살살 닫는 편인데요. 이제 라방드가 잉크차트 전용 펜이 돼서 어느 펜보다도 많이 세척하고 험하게 다루어진 편일 텐데도 제 운이 좋은 건지 아직까지 그립부 크랙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입문 만년필로 센츄리를 추천해줘서 구매한 친구가 있는데 한 3개월 쓴 상태에서 우연히 보니 크랙 나 있었어요. 일단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캡을 살살 잠그도록 합시다. 이렇게 센츄리를 한번 훑어보았어요. 플래티넘사의 3776 닙은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3776 닙에 접근할 수 있는 센츄리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예쁘니까 내 눈에 예뻐 보인다면 일단 사셔도 후회 없을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호수들을 테마로 한 데몬 시리즈나 막기에는 셀룰로이드 배럴을 사용한 좀 더 특별한 센츄리도 있고 최근에는 아예 배럴을 크리스탈 유리잔처럼 깎은 한정판들도 왕왕 나옵니다. 엄청 예쁘죠? 그만큼 비싸요. 요즘 자꾸 모델명을 슬슬 바꾸면서 가격 인상이 잦은 느낌인데 정착된 뒤로는 한동안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샘플 써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